네, 피닉스가 자르네요. 네, 자벤하네요. 자벤. 본인들이 선픽이 아니니까. 네. 네. 남한테 끊기는 게 내가 끊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고대용은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충분히. 네. 늑대 인간까지. 고대 영원도 네. 좋고, 뭐. 대중들도 좋아요. 네. 네. 무난히 갈 거면 MP에게 원소 뽑아줘도 괜찮고. 아, 그렇죠. 원소 수사하는 것도 좋고, MP. 이번에는 한번 보여줄 수도 있고, 뭐, 늑대 인간 밴. 네. 고대 영원이네요. 자, 버딩이 고대 영원으로 출발. 무난하죠. 그림자 주술사까지 주기는 싫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조합과 상관없이 뽑기도 좀 애매하고. 네. 네, 그런 고민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마치의 선택은 어떨지 두 개의 영웅을 픽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마치 일단 포랩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버드갱의 어떤 버드갱 쪽 성향을 생각하면 2호 그 패비의 2호 패비가 2호를 하고 뭐 2호 타이니 조합이 사실 버드갱이 가지고 있는 성향상 가장 좋은 어떤 그 구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그 네. 버드갱 경기 볼 때마다 좀 많이 하거든요. 닉스함 살짝 네. 네. 피닉스가 2호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닉스 먹은 김에 네, 이게 글로벌 갱킹으로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이런 상황이면요 뭐 닉스야 뭐 역시 본인들이 네. 뽑네 안 주고 주기 싫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조합적인 좀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골머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답답했는지 물을 한 번 딱 들키고 네.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남 주기 싫은 거 내가 가질 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네. 네. 까다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림자 주술사 자체가 사실은 뭐 체력이 좋고 뭐 데미지가 세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껄끄러운 영웅 아닙니까? 뭐 지금 W 스킬 써가지고 저주 걸리죠. 지금 뭐 그 뭐야 족쇄 있죠. 배마도 있죠. 활용도가 높은 영웅입니다. 그림자 주술사가 네. 와 원소를 안 먹네요. 그냥 외면해버리네요. 네 그래도 뭐 갖고 있으면은 나쁠 건 없는데 예 어떤 그 영웅 성능도 그렇고 네. 한타 기여도도 그렇고 아니면 원소 이외에 태엽장인까지 가져가서 태양광 글로벌 갱킹 지원해도 되고 아 그렇죠 얼음 폭풍과 더불어서 그렇죠 강화톱니 깔아놓고 태양광 빵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니까 박지기수랑 원소 두 개를 놓고 고민하나요? 지금 오프레이너를 가져간다면 박지기수도 좋고 태엽장에도 좋고 아 좋네요 네. 네. 고민이 좀 오래 있었습니다 네. 이거 사실 MP도 이 원소 숫자가 열렸는데 이렇게 늦게 가져간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지금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지밴 이거 두 개 놓고 고민한 거 맞는 거 같아요. 네. 예, 박지기수랑 원소 둘 다 먹고 싶었는데 갱킹을 조금 더 투자할 거냐 아니면 MP에게 한 번 더 믿어보는 거냐를 놓고 태비 선수가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MP의 원소 변환 끝에서 다시 한번 더 꺼내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늑대인간은 뭐 물론 최근에 좋은 핫한 영웅이긴 합니다만 지금 네. MP 입장에서 원소 술사가 있는 상황에서 좀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전 경기 늑대인간의 미드는 약간 변칙적인 레인 설정이었고 네. 자 이번에 약간 좀 무난한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켄타우로스 전쟁사 벤하고 하면 세사도 벤하고 근데 원래 사실 원소 술사 미드 원소 미드를 상대로 제일 좋은 카운터는 사실 모플링이죠. 모플링. 왜냐면 원소의 영웅 평타가 39. 하지만 모플링이 통상전환하면 64까지 1레벨에 올라가니까 네. 평타가 거의 뭐 25 차이라서 이건 D9 CS 하나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원래는 모플링이 미드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 생존기도 좋고. 아, 근데 지금 두 번째 밴을 두 장의 카드를 지금 추가로 쓸 때 양 팀이 오프레이너로 활용할 만한 영웅들을 지금 싹 다 밴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활용할 만한 카드를 다 밴한 거예요. 물론 다른 레인을 가도 되는 영웅이기도 또 있습니다만. 오, 죽음의 예언자. 약간 푸시픽인데요, 네. 이거. 그림자 주스의 뱀하드, 죽음의 예언자의 어떤 그런 뭐 테마수까지. 자, 세 번째까지가 픽이 끝이 났습니다. MVP 피닉스. 자, 원소 술사의 MP가 선택한 것을 보고 나서 일단 머릿속에서 들어갔던 것들이 바로 이 죽음의 예언자였는데요. 네. 그리고 오프닉스일지 아니면 다른 용이 뭐 오프레인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으면 원래 닉스만 보이면 그냥 스펠만으로 카운터 치는 경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그 단순한 레인 상황 외에도 다 따져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설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대놓고 뽑는 그런 아 어둠의 연자 어둠의 연자 모래제왕 노리나요? 어둠의 연자도
활용도가 높은 영웅이죠. 네. 이온 막 쓰고 급가속 쓰고 뭐 이러면 뭐 사실 들이대기도 좋고 도망가기도 좋고. 네. 네. 짜증나는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오프 영웅들이 많이 밴을 당하기도 했어가지고.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어둠연자로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 모래제왕을 주기 싫어서 본인들이 또 모래제왕을 픽하는. 네. 닌자 주술사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모래제왕까지. 네. 거의 두 개 다 거의 확실할 거예요. 네. 네, 어둠연자 모래제왕을 둘 다 뽑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마치 선수가 우리가 가져와도 나쁜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먼저 뽑아버렸어요. 약간 스킬성의 픽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보랩 지난 경기 불꽃룡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아 진짜 아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네. 아, 일단 뭐 그 스킬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뭐 아이템 뭐 세팅 뭐 거의 완벽했죠 사실. 네, 네. 맞습니다.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한 그러니까요 한방에 네. 대박 경기로. 네. 세계 최고의 불꽃령이라고 칭해도 어색함이 없을 만큼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슬라크 캐리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둥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이면. 왜냐면 그림자 주술사나 뭐 물의 제왕 CC기도 많은 조합이라. 네. 예, 좀 이제 어둠의 서약을 먼저 쓰고 들어가서 상대의 진영을 휘집어 놓고 이온만 걸어놓고 들어가기만 해도 충분히 데미지는 줄 수가 있으니까. 슬라크 캐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이고. 지금 버드갱의 보스는 지금 굉장히 침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좀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은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엄청 페비가 고민하고 나머지 4명은 그 결정을 기다리는 느낌에. 네. 네. 그런 보스네요. 어미새가 물어주고 있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기새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지금 버드갱은 지금 모니터만 주시한 채 페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GM을 그 뱀핑을 그 집도해 보면 네. 모든 영웅을 커서를 다 옮겨가면서 생각을 다 해보면은 그래도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살림꾼으로 완전히 변신해서 네. 집사 같은 느낌으로 네. 약간 네. 약간 커다란 아기새 기다리고 있죠. 약간 거대한 굉장히 네, 거대한 네. 디스럽터네 이번에도. 자 디스럽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상대편의 흰 선수가 1세트 네. 선택을 했던 디스럽터를 버디앵이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죽음의 예언자를 캐리로 쓰고 닉스를 오프로 돌린다면 진짜 언급 드렸던 미드 오프닝 나올 수 있어요. 네. 전자기 폭풍과 역장을 활용한 침묵과 묶음의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신 디스럽터를 네 번째 픽 버디앵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드로우를 쓸 것 같은 조합은 아닌데 일단 네. 드로우 레인저를 배냈고 자 레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죽음의 예언자는 보통 미드 레인으로 많이 갑니다만 네. 레인을 변경하고 그림자 주술사와 더불어서 같이 3레인에서 일직민을 판단한다면 진짜 미드 오프닝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캐리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긴 한데 네.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미라나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남은 예비 시간이 1분 46초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MVP 피닉스의 마치는 큰 고민 없이 상대편의 것들을 스트레이가면서 네. 네 번째 픽과 밴까지 완성된 건데 대신 마지막 완성의 카드 때문에 예비 시간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드기는 예비 시간이 4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피닉스가 만약에 갱킹하고 이제 미는 때 생각을 한다면 뭐 미라나도 좋지만 루나가 나올 것도 뭐 사실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피닉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지 매우 피닉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드로우 레인저를 배냈고 버드갱은 진짜 오랜만에 자이로콥터 한번 나와도 될 것 같고요. 조합상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예. 웬만한 쓸만한 오프레이너들은 거의 다 잘렸어요. 그래서 자이로콥터 괜찮잖아요. 사실 오프레이너로 쓰기도.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예비 시간을 풀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엠버즈 피닉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닉삼살자와 죽음의 예언자는 의도 그리고 그림자 출출사와 모래제왕은 상대편을 스틸하는 느낌으로 가져와서 네 개의 카드를 완성시켰습니다. 엠버즈 피닉스 그러니까 어둠연자 자체가 이제 오프레인으로 와서 이온망만 걸어서 크립에 보내도 네 이게 3대1 레인이어도 좀 귀찮긴 하거든요. 아 그럼요. 정말 네, 짱짱한 영웅이에요. 네 그래서 별마로 그냥 미다스를 먼저 가면서 외계라네요. 야 이러면은 레인을 진짜 다 꿀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야 그럼 처음에 생각했던 네. 그 레인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세이프 외계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이 박태원 선수가 보면 그 카드를 내줄 때 카드를 픽하거나 내줄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이거 너 이게
내가 세이프로 갈 것 같아, 오프로 갈 것 같아, 미드로 갈 것 같아, 막 이렇게 질문하듯이. 그러니까요. 질문하듯이 카드를 항상 뽑았고 꼭 밴을 해요. 아, 슬라크 나오네요. 아, 슬라크 나오고 있네요. 10초를 남겨놓고. 자, 패배가 슬라크를 선설하면서 모든 선택이 끝이 났습니다. 1세트는 피닉스 팀이 포레스 때 불꽃령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 깊은 가운데 끝이 났는데, 두 번째 세트 거기에 반격을 위해서 뭔가 출발했는데 피닉스 때문에 처음에 빅뱅도 약간을 꼬인 느낌이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경기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지속이 될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T1의 두 번째 세트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버겐과 MVP 피닉스입니다. 외계가 미드 가네요. 외계가. 아, 죽음의 여자를 세이프로 보내고. 네. 네, MVP 피닉스 네. 이제 그러니까 하단 이게, 진영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MVP 피닉스는 그런 카드를 그 픽이나 밴할 때 참 그 질문에 대한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마치 박대현 선수예요. 마치 이제 하필 닉네임도 마치네요. 근데 뭐 아무튼 30초. 그, 전투가 나 이렇게 시작. 할 건데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 뭐 내가 여기서 미드로 보낼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네. 것처럼. 그리고 일단 뭐 버드갱이 원하는 조합을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네. 중간중간에 잘 뽑아왔어요. 뺏어왔고 네. 영웅들도 주기 싫은 거를 가져왔고 이 상황에서 지금 조합에 대한 변형을 갖다 변경을 가져왔고 양 팀의 캐리는 거의 프리파밍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 미드는 MP가 시작됩니다. 약간 초반은 좀 불리할 겁니다. 한파로 딜견이 이후에는 되는데 네. 경기 초반에 이계 감옥으로 그 CS 먹기 직전에 이계 감옥으로 가두면서 D9에 올려놓고 지능을 뺏어버리면 워낙에 그 데미지 차이가 나서 네. 초반에는 원소가 약간은 약간 고생을 좀 할 거예요. 고생도 하면서 고비를 맞을 수도 있는 네. 자, 미드 지역 MP의 원소 주사 도착 역시 같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힌의 그림자 주술사 역시 살짝 이동해봤는데 템버드의 뒤에서 맞췄습니다. 빨라요. 네. 초반에 그 힘들 거라는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버드갱이. 그래서 네. 초반에 디스럽터가 약간 그 변화강탄을 걸어주기 위해서 지원을 왔던 건데 만났어요. 자, 그 상황 서로간의 그 레인의 움직임 이동 상황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림자 주술사를 하고 있는 지금 흰 선수도 상황 판단 잘해줬고 네. 네. 양팀 모두 잘했죠, 지금은. 현재 일종의 현재 네. 마치가 죽음의 예언자를 선택을 했고요. 아, 재생원을 가지고 네. 예, 있는 거를 보고 갱킹을 네. 갔었기 때문에 나나 쓸 거 다 쓰고 재생원을 먹었죠. 네. 한파 이런 거 좋아요. 딜교환이 되거든요. 아, 이러면 진짜 칼이 약간 힘들어졌는데요. 치유 물량 먹어야 됩니다. 치유 물량 먹어야 돼요 이거. 자, 결국은 물량 먹으려면 뒤로 좀 빼야죠. 빼야죠. 네. 자,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그림자 주술사 그리고 그 지역에 하지만 와드가 박혀 있는 현재 네, 그래서 네. 상황이라서 쓰고 있는 걸 알아요. 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극과 속을 걸어서 빠지려고 해도 족쇄 걸리면 무용지물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림자 주술사의 동선을 잘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 네. 초반에 그 족쇄가 1레벨 때 족쇄 지속 시간이 길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그 내가 체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1레벨 저렙일 때는 네. 잡히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협공 들어오면. 근데 1레벨의 모든 스턴기들이 보통 2초잖아요. 기어가야. 네. 네. 근데 족쇄는 2.75초예요. 그러니까 묶을 수 있는 CC기 중에서 가장 긴 CC기거든요. 그래서 그린저 주술사가 최근에 이런 뭐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상대편을 묶을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자, 템버드의 디스럽터 일단 자. 더블 데미지까지. 원래 보통 2렙 때 많이 오죠? 네. 잔상 걸어서 4초 뒤로 돌리고 벼락강 다 집어넣고 한 판만 맞으면 달고 오진 영웅 때문에 암호가 줄어드니까 지금은 네. 카레 솔라... 아, 카레... 외계 침략자가 워낙 초반에는 좋긴 한데 위험해요. 위험해요. 도착했고 위험한데요. 그리고 이게 잔상, 한번 던져놓고 잔상 걸었고 다시 한번 땡겨왔죠? 야. 하지만 여기까지 지금 더블 데미지를 먹고 딜을 해줬는데도 네. 아, 잘 버텼네요 진짜. 역시 초반에 잘해요, 칼은 잘해요. 대단합니다. 뭐 중후반에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습니다만 초반에 특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칼. 네. 이전 경기도 서로 이제 솔로킬 주고받으면서 네. 엄청 박빙의 승부를 또 만들어낸 바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포랩이 이번에는 닉스 암살자죠. 아, 왠지 포랩 뭐 외모도 그렇고 약간 폭풍령하고 또 잘 어울리기도 하거든요. 아, 불꽃령하고. 네. 네. 그래서 닉스 암살자가 뭔가 좀 어색합니다. 왠지 오늘 강렬하니까 네. 성향 자체가 지금. 네. 자, 레이센 그리고
디스럽터인 상대편의 템버드 역시 지금 연막을 한 번씩 얻어냈는데요. MVP가 먼저 돌리나요? 미드 지역. 이게 감옥을 먼저 가둬주면 네. 옆으로 들어와서 충분히 연계되거든요. 족쇄 걸어줄 수 있고 지하 습격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대로 합니다. 족쇄와 지하 습격을 대비해서 이게 감옥 시간 충분히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지하 습격! 뒤를! 뒤를! 지하 습격 걸고 지하 습격 이후에 여기서 이라면 초반에! 잡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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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냅니다! 그리고 템버가 도착했습니다만 이미 뒤쪽으로 후퇴합니다. 완벽한 합이었습니다. 자, MVP 피닉스가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선수 간의 연계 동작들. 거기서 별 실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원천수, 중요한 건 양 네. 팀의 캐리가 시종일관 프리파밍이라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재미로 봤고 이게 분명히 외계 침략자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지만 좀 더 이제 경기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변수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슬라크, 페비의 슬라크. 와, 방편화 들고 있네요, 페비. 나 지금 페비 아이템을 보면 어차피 3대1이고 세이프야. 네. 초패스 때 미다스 먹겠다라는 거죠, 이거. 자, 지금까지 네. 뭐 마지막 타격과 디나이가 별로 나쁘지 않고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끼고 있습니다. 자, 미드 쪽에 MP가 한번 끊겼고. 야, 미다스의 손을 빨리 가기 위해서 방패 하나 샀네요. 예, 대박이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예, 지름길을 더 단축시키는 거죠. 네. 조합법 됐고 400원 남았습니다. 근데 또 슬라크 자체가 이제 뭐 이 그 뭐가 305잖아요. 신발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버틸만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만 하거든요. 그냥 뭐 파밍하기도 좋고.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역삼의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저런 설정 못 하는데 네. 딱 봐도 세이프 대 세이프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자, 그래서 일단 과감한 선택 초반. 페비 주변에 와. 문제가 있을 때는 역시 지우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네, 미다스 조합법 오고 있을 거예요, 페비 선수. 네. 네. 왔네요. 자, 와, 완성이네요. 이거 잡으면. 그리고 깔끔하게 추가 마법 60 데미지. 일부는 안 잡았습니다. 아래쪽에 닉스가 같이 먹을까봐. 감옥을 통해서 흔히 이제 MP를 건드려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템버드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약간 디스럽트의 갱킹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네,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도요. 그리고 모래제왕과 그 그림자 출산 레벨링이 중요한 영웅들이어서 네. 아마 둘이서 지금 스태킹한 거 둘이 같이 먹었을 거예요. 모래제왕이 그렇지 않으면 벌써 오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랩 찍고 삼촌이 갔거든요. 파워 밀겠다는 거죠? 자, 평화술로 슬쩍 한번 깔아주고 그냥 마칩니다. 자, 마치도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 그러면서 하부 포탑까지 올라갑니다. 하부 포탑 공략까지 한번 올라가고 마치. 크립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막기 어렵네요. 네. 일단은 이거 온다 하더라도 지금 뒤에 어둠연자가 뒤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온 막히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네. 포탑 파괴. 자, 백업 보고 있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자, 레이센 한번 뛰었는데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예, 레이센 들어가지 지금 잔상 걸렸으면 위험했거든요. 네. 벼락 강타 맞았고. 자, 벼락 강타를 맞아가면서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매 연자 마치가 다시 한번 자신의 레인 지역으로 이동. 그리고 지금처럼 미드 타워처럼 동선이 짧은 구간에서 백업 대 백업 싸움이 되면 디스럽터가 너무 유리한 게 네. 마을에서 돌아오는 영웅을 잔상으로 마을로 돌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저 잔상의 활용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지역까지 일단 현재 템버드가 계속해서 위치를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오프레이너인 닉스도 MVP 피닉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웅입니다. 지금 뭐 레벨업이 돼줘야 되고 또 결국은 뭐 닉스도 그렇고 모래제왕도 그렇고 전멸단검이 나와줘야 되는 나와줘야 활용 가치가 높은 영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MVP 피닉스 입장에서는 빠른 그 뭐 돈도 좀 잘 모아줘야 되는 모래제왕은 지금 벌써 1900 다 모았네요. 이제 뭐 한 150원만 네. 나오면 되네요. 150원만. 대박이네요. 네. 이게 진짜 어떻게 7분 30초에 전멸단검과 그러니까요. 직전이면은 모래제왕 대박이네요, 진짜. 이게 보통 그 해외 경기를 봐도 일방적인 경기가 나올 때 전멸단검이 7분 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 모래제왕이 어쨌든 계속 지금 스태킹을 하고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자, 레이센이 얼마나 좋은 서포터인지를 지금 네. 이런 네. 수치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아, 또 힌이 잘 모아준 것도 있죠, 사실은.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감옥을 네. 먼저 걸어버린 다음에 뒤에서 땅 올리기 시전하고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요. 사실 원소도 그냥 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드로 가는 거예요. 타워 뒤에서 6레벨 같이 찍어버리고 더블 이게 데미지. 감옥만 먼저 걸어주면 필킬입니다. 이거 지금 더블 데미지까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저 버드갱은 미드 지역에서 미치겠어요. 이거 도착했어요. 전멸 가면 잡히죠. MP로 그냥 가죠. 잡히죠. 아, 근데 이건 룬도 운이 좋았던 게 룬도 더블 데미지 룬이에요. 네. 지금 이제 MP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으면 어떻게 벌써 전멸 점검이 나왔지?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한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본인이 잡힌 시간이 8분 10초 20초 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9분 10분 11분에 나오면 잘 나왔다 하거든요. 근데 저 7분 때 전멸 점검이 나와서 남이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엄청 빨리 나온 거예요. 자, 양쪽 스태킹을 통해서 네. 뭐 더 얻어내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모래장을 한 번에 빠르게 키우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레이스에는 잔잔히 정말 잘 이동이 있었고 야 3대1 레인에서 이거는 진짜 크네요. 잔상? 네! 자, 4상 당겼고 자 좋습니다. 포레? 아 나가기가 어렵나요? 살 수 있나요? 자 지키 들어왔으면 지역 있나요? 뛰어들기! 여기서! 잘못 뛰었고! 그래도 잘못합니다. 태양광까지 뒤쪽에 서포트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어차피 안 잡았다. 여기서 레이센이! 아, 레이센 좋아요. 레이센이 빠져나간 걸 잡아주네요. 레이센. 네, 너무 좋아요. 아 레이센? 인맨 눌러보니까 감시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 거거든요 이거. 네. 자 레이센이 빠져나가는 후방에서 상대편 늘 디스럽터 템버드까지 끌어주는 데 네.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상 타워 철거는 무조건 피닉스 쪽에서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슬라크의 성장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자 발얼릭이 걸릴 수 있나요? 자 뒤에서 녹네요. 슬라크가 끌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페비 하지만 탑 지역에 페비 네. 뱀하드를 통해서 탑 상부를 열심히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 지역 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슬라크가 네. 약간 좀 아이템을 어둠의 검 쪽으로 가서 갱킹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네 무난하게 5인 도타가 돼서 슬라크가 뛰어들어도 네 보면 이제 모래제왕의 궁극기 그리고 이제 외계 침략자의 이성붕괴 그리고 이제 뭐 무덤박치 때 이런 스킬들이 아무리 궁을 쓰고 슬라크가 도망치려해도 들어가는 스킬들이라 그렇죠 AOE는 맞거든요 지역 데미지는 자 한번 추격해보는데요 자 움직임을 통해서 포레미 앞에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도리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야 옆쪽으로 빠져나가는 장면 위기함으로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자 바이스탱이 노리죠 바이스탱이 아오 야, 뛰어들기 뛰어들기로 페미가 뒤쪽으로 빠져나가네요 아 지금 그리고 탑이 급승률이요 탑이 이온각을 씌워줬어요 네, 네. 자 레이센이 일단은 발각자 때문에 단상으로 당겨주고 아 탑 지역에 대한 압박들을 이번에는 세 명이 이동해서 좀 제거해줍니다 네 포탑 상황은 뭐 피닉스가 좀 앞서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모릅니다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이거 글로벌 골드 꽤나 차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네 5천 이상 나네요 네. 포탑을 어쨌든 지금 상부 지역에 뭐 세이프 지역이랑 지금 하부 포탑을 좀 내줬기 때문에 미드도 내줬네요 네 그래서 다섯 명이 모여서 배마드 깔고 그리고 이제 뭐 테마도 쓰고 이러고 나서 막기는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네. 슬라크가 좀 이제 어둠의 검을 가서라도 상대의 모이는 또는 서포트 한 명씩을 잘라줘야 상대의 푸시를 좀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유래 신성한 호우를 마치가 이번 상황에서 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도타라는 쓰죠. 게임이 포탑을 철거해서 이긴다는 거를 감안할 때 지금 어쨌든 피닉스는 가장 교과서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계속 어쨌든 포탑을 까먹고 있으니까 깨먹고 네. 있으니까 자 버드갱 그래서 이번 전투를 잡기 위해서 연막을 쓰고 상대편 진영 깊숙이까지 이동하는데요 자 위치를 살짝 한번 바꿔 그림자 걸렸어요 그림자 걸렸어요 자 이번에는 힌인데요 골을 잡을 수 있나요 파라칸트 한번 찍고 자 배마드 아 배마드로 자 이제 궁극 야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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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미가 패미 그렇죠 크네요 스카이 스카이까지 스카이가 뒤로 올라가서 치웠는데 스카이 자 지하습격 지하습격 전멸 된것 있나요 전멸 전멸 들어왔죠 전멸 들어왔죠 잡혀 잡혀 들어버립니다 3명 아 패미의 성장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렇게 잘 되면 아 너무 아픕니다 속수무책으로 2차 타워 철거됩니다 그럼요 지금 어,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집 슬라크가 지금 이렇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도 상대편 하나를 칼을 좀 끊어주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답지요 하지만 여전히 타워에 대한 그 불편함 이 포토탑에 대한 불편함은 이어집니다 닉스?
바이세기. 아, 너 위쪽에서 실적 한번 긁어주고. 네, 가시 등딱지 쓰고 이제 빠져야죠. 네, 잔상 당겨졌고. 아, 여기서 옆장으로 붙고. 그리고 한 번에 어느 폭풍으로. 하지만 끝내 포랩. 네. 네. 아, 태양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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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위로 무려져. 그냥 올라가나요? 아, 닉스 살짝 좀 무리했나요? 여기서 한번 끊겼고. 여기서 페비의 슬라크가 도착하면서 좀 신목을 아니면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유래신 신성한 오를 지금 갔잖아요. 죽음의 여자. 그래서 네. 들어올리고 이후에 침묵이 확정이라 슬라크가 순간적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사이클론의 그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페비 한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투에서 하나 상대편을 끊어주면서 다시 전자에 복귀합니다. 삼살자는 뭐 상대편의 역습하는 찬스에서 끊겼고요. 근데 조합이 거의 다 지금 마법 데미지라 피닉스는 네. 지금 이제 모래 제왕이 이 정도로 계속 순탄하게 큰다면 브라이드 건도 일찌감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합이 대부분 다 마법 데미지라.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달려드는데 이게가 한번 붙고. 예, 이거는 잡힐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킹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나요? 와, 오, 이게 붙잡았죠. 그리고 넥스 여기서 일단은 헤비 위험에 맞아도요. 야. 솔라라가 야, 대박입니다. 주킹. 백업 대박입니다. 자, 주킹도 직접 빠져나가고. 아, 예, 그리고 팀원들의 백업 언급 드린 것처럼 슬라크가 아무리 어둠의 춤으로 생존율을 올려도 이성궤 같은 AOE 데미지는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슬라크가 한 번에 체력이 훅 빠졌어요. 네. 자, 그리고 레이센 결국 상대편 원소술사의 압박에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전멸당검을 써서 빠져나오면서 결국 생존해 냈고요. 아, 두 번째 경기도 보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점점 이렇게 되면 숨통이 조이죠. 지금 위치 영역도 맵상에서 지금 1차 타워들이 다 철거된 포탑들이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버티고는 있으나 이건 만만치 않거든요. 계속 슬라크가 지금 끊기고 있기 때문에 네. 버드갱 입장에서는 약간 암울한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능력의 장화 이후에 아무런 고템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네. 있어요. 계속 잡혔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슬라크 지금 아 지금 그래서 사실 아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네. 맞아요. 어둠의 검으로 갱킹이 아니라 네. 상대 마법에 좀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칠광의 지팡이를 가고 있는 건데 네. 뭐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 데미지만 막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길은 약간은 험난합니다. 미드 2차를 테마술과 베마드가 깔렸을 때 어떻게 막는지가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미드 지역의 룸 컨트롤은 지금 템버드가 하기 전에 계속해서 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슬라크나 뭐 어드면자 뭐 이런 원소수사 이런 영웅들이 크기 전에 좀 더 이제 포탑을 하나씩 깨먹는 게 사실은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이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성궁계 외계 침략자의 궁극기가 돌아오면 그렇죠 모일 것 같아요. 네. 예, 밀 것 같습니다. 모여서 외계만 궁이 없어요. 지금 35초 남았네요. 지금 뭐 바텀 2차 쪽으로 쭉 올라가도 되고요 사실. 아 그럼요. 네. 예, 지금 모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네요. 2차 타워 앞에 지금 뭐 와딩도 되어 있는 상태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 본레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섯 명이 5인을 다 뭉쳤습니다. 레이디한테 MVP 피닉스. 아, 슬라크가 혼자 밀기 이전에 여기가 먼저 철거가 되겠는데요? 자, 대기로 배마드를 깔아놓았고요. 퇴마술로 대신에 미드 지역으로 이동. 아,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막으러 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배마드로 정리하게 내버려 두고 미드랑 지금 탑을 동시에 나 막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꽤 아픈 레이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네, 여기 떨어버리기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에 오면 제기하고 있죠? 지금 오죠, 이렇게! 강수가 전멸당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레이센 동갑고 뒤쪽으로 아 누가 더 안 오네요. 백업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갔네요. 예. 아 요거는 약간 뻘쭘한데요. 다운 올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울게 생겼습니다. 네. 어 바위세기 예. 다시 한번 달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죽음의 여자 지금 밀었어요. 지금 끝까지 밀고 있어요. 바로 이쪽 지역. 네. 예, 한번 이쪽을 실컷 올렸다가. 레인을 좀 정리하면서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예, 죽음의 예언자 자체의 스킬 때문에 이속이 빨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마력광을 통해서 쭉 빠지면 됩니다. 못 잡아요 그러면. 자, 아예 거리가 심각할 정도로 나고 있고요. 아, 외계 전멸단검. 네. 자, 이제 또다시 전멸단검을 활용한 상대편 끊어먹는 장면들을
MVP 피닉스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데요. 자, 고대영원이 위험한데요. 피해 복수 맞고 발생에 맞으면 잡힙니다. 이거 레인으로 왔는데 여기서 피해 복수가 풀렸어요. 네.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네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한번 꿰뚫어 주고 빠져나오는 선택. 지금 이렇게 궁이 없을 때 버드갱이 좀 재미를 봐야 되는데 네. 쉽지 않아요. 포랩이 시간을 잘 끌어주고 있고 외계랑 나머지 영웅들이 모여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VP 피닉스는 다섯 영웅들이 모두 궁이 없고 버드 네. 궁이 다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전투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 MVP 피닉스입니다. 근데 버드갱이 지금 피닉스가 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알고 있는데 상황에도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슬라크가 그나마 좀 딜을 넣어줘야 되는데 슬라크도 딜을 못 넣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대놓고는. 네. 자 그리고 로샨을 건드려주고 있는 버드갱인데요. 네 일부러 맵에서 버드면자랑 슬라크가 레인에 있는 걸 보여주면서 몰래 지금 원소가 달고 있는 영혼 두 개 풀고 활력으로 잡아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이거는 뭐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네. 모든 레인은 다른 영혼들 다 보여서. 아 지금까지는 되는데 달고 있는 영혼 하나하나 맞고. 네 이건 예상하기 쉽진 않아요. 아 로샨의 체력인데 3분의 1, 20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미드 지역에만 있을 뿐 이쪽 지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네. 연기를 잘하면... 잘했어요. 다른 영웅들이 연기를 네. 잘했습니다. 이거 좋네요. 여기까지는. 이거 먹겠는데 잘하면 MP 일단 잡아냈습니다. 자 로샨 첫 번째 로샨을 잡았습니다. 와, 그런데 드롭도 녹았고 미디차 그러면 여기가 문제죠. 지오의 자 지오 지오까지 그 전에 끊기네요. 마츠에게 자 그러면서 미드 2차 타워도... 타워까지 이거 로샨...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요. 네. 로샨 잡아내는 그 기쁨 뭐 누리기도 전에 느끼기 전에 데미지가 쌓입니다. 급하게 자신의 진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진원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가요. 배마드 왔고 자 잘 끊었고요. 싸울 필요 없어요. 알겠으니까 밀면 되죠 그냥. 자 이쪽 지역에서 이게 한번 치고 뒷전으로 갑니다. 아 전장의 폭풍을 여기다 쓰면 이거 유해한다 못 이깁니다. 네 북재명으로 뒷전으로 나왔는데요. 배마드 사이에 배마드 꼈어요. 네. 바른 거 꼈습니다만 얼음 폭풍 치고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양쪽 갈라져서 나오고 있는데 자 유리 신성은 물론 살렸고 네 자 오히려 슬라크가 위험해요. 슬라크가 위험해요. 오! 아 피해 못해요. 아 되게 지금 와 진짜 포랩 잘하네요. 네. 네 지금 잡은 거는 닉스 포랩이 잡았지만 지금 그림자 주술사가 지금 다 들어왔어요. 또 왔죠 진보 또 하나 끊겼습니다. 고뇌가 끊겨요. 지금 이거 다 밀리겠는데요 이러면. 자 여기에서 스카이까지 일단 2대2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대편을 띄워놓고 뒤쪽으로 나갑니다. 아, 팀은 진짜 긴장이 잘 쓰네요. 네. 아, 일단 잔상으로 다시 한번 당겨줬는데. 레이센! 진짜 대박입니다. 레이센! 팀을 구하는 팀을! 본인이 잡혔습니다만. 레이센을 구해줄 스킬은 없었네요. 네. 본인은 안 됐네요. 하지만 어쨌든 살려준 거죠. 네, 팀원 살려준 거죠, 지금. 예, 그리고 닉슨을 태양강으로 잡아줬어요, 원소가. 태양강으로. 닉슨이 퇴로에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모래제왕 레이센 선수의 희생이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본진으로 간 것처럼 보였는데 네. 우물에 쓴 것 같아요. 우물에. 네, 본진으로 그냥 네. 꽂았네요. 네. 대박이네요 그러면. MP. 네, MP 표노와 선수. 왜냐하면 475 데미지니까 뭐 거의 가정 체력이 그만큼밖에 없어도 죽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아슬아슬 빠져나간 상대편 선수를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상대편을 잡아주면서 자 버드갱. 자, 슬라크 너무 컸네요. 신발만 치르광 끝내 아껴서 치르광 인스팡이 패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치르광을 쓰고 나서의 어떤 딜로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배마드 깔려 있고 죽음의 예언자 평타도 아프고 그렇죠. 외계 딜도 꽤나 나오는 이 상황에서 슬라크가 저 정도 템으로 잡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저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모여서 다섯 명이 모이기 이전에 계속 잘라내면서 네. 버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의 아이스탱 구이면 그런 플레이가 안 됩니다. MVP 피닉스가 지금 전멸당검을 네 선수가 있었던 곳으로 확인됐었는데요. 버틸 만한 시간을 지금 MVP 피닉스가 주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버틸 만한 상황일 때 지금 로샨 타이밍만 뺏긴 거 외에는 지금 MVP 피닉스가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역사를 꺾고 이제는 잡아냈네요. 백업을 가더라도 잡힐 것 같으니까 네 안 가네요. 대신에 포탑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MP가 급하게 복귀를 해서 상대편의 압박을 일단 걷어냈고요.
원소 조합 대기 중. 네. 그래도 사실 포탑 상황이 버드갱이 굉장히 지금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와딩을 많이 해요. 자, 이번에도 이번에 긴데 불사 대만도 예 쏘고 여기서 얼폭풍이 있습니다. 결국은 레이센을 잡아줍니다. 아 근데 배마드 쓴 거 좀 아쉽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다 말도 이제 보시면은 와딩을 정말 잘 해놨어요 지금. 버드갱이 포탑을 다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포탑을 내주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보통 이렇게 못 나와요. 근데 피닉스 쪽 진영까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안 풀리니까도 있습니다만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 와딩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미드 앞쪽도 나 있고 물론 상대방도 돼 있습니다만 계속 돼 있습니다. 지금 바텀 쪽도 그렇고요.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와도 상대방이 와도 대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거고. 그리고 피닉스의 이런 조합의 단점은 모이지 않으면 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하 습격 이후에 뭐 싸움 올리기도 그렇고 이런 스킬 연계가 되기 이전에 방금처럼 각계 전투가 되면 버드갱이 충분히 그 이후의 그림을 아 그렇죠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둠의 검을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였고. 자. 그래도 유리한 건 피닉스입니다. 그래도 진짜 어쨌든 네. 많이 유리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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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드갱이 잘 버티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또 다시 묶였고요. 아, 자 근데 그림자 위험해. 그림자 위험해요. 자 누르고 자 오히려 여기로 잡아냈고 빠져나올 하나씩 돌려서 칩니다. 마치 위험하죠. 마치가 가네요. 마치가 왔어요. 유령 보행. 네. 자 결국은 뭐 패비 빼야 돼요. 끊기 끊었고 패비는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와 근데 MP 대박이네요 순간적으로. 와. 자 하지만 패비 이동하다 여수 한번 잡았나요? 얼음 폭풍 전도로키요. 아 제대로 잡았어. 야 유선 떨구고 본돈의 유선 떨궈 놓고 여기로 8까지 야, 이거죠. 와 이렇게 잘 싸웠네요. 모이지만 못하게 하면 돼요. 모이지만 네. 자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드갱 이번 전투로 승리를 따내면서 상대편의 타워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가야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야 돼요. 예. 자 여기에 상대편 치료 김숙기까지 내려오면서 상구 포탑 하나 밀었고요. 원소 낚시가 기가 막혔네요. 슬라크랑 번갈가면서 네. 살고 유령보행으로 버티고 그러면서 일단 은신 상태였던 모래정 혼돈의 유성으로 잡아내고 슬라크 또 뒤를 물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이후에 또 하나의 포탑까지 제거. 야 이렇게 되면은 야. 와 버드갱 아니 뭐 그래도 현재 스코어 유리한 거는 어쨌든 피닉스가 맞는데 지금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버드갱이 예 그래도 유리한 거 맞습니다만 지금 버드갱이 이걸 만든 거예요 지금 어쨌든 한타 싸움을 통해서 예, 저는 많이 따라간 거 같아요 오히려 예, 버드갱이 진짜 지금. 대단한 예.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코어 팀이 늘면 늘수록 조합상 버드갱이 유리해져요. 유통기한이 있는 조합이나 MVP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적인 측면에서 버드갱이 많이 좀 집중을 하면서 경험치는 약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드는 완전히 아 좀 뒤집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템버드를 끝내요. 에테르를 잘 끊어줬고 진공으로 모아줘야죠. 자 아래쪽에 포렙이 이동하면서 치열해요. 진공 당겨주면서 끝내 빠져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어 모래제왕 위험해. 모래제왕 위험해. 아 모래제왕 무리했습니다 이거. 아리스 너무 적재 기습이 들어왔다니요. 이건 아니에요.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자 이러면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피닉스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다섯 명이 모여서 배마드 깔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타워를 밀어야 되는데 아 그럼요. 이렇게 계속 소규모 전투에도 손해를 보고 다음 로샤 뺏기면 네. 이거 무조건 역전이에요. 자 로샤는 이미 리젠이 됐고요. 아 이거 발스의 낙도 멀지 않았고 역전 나온 것 같은데 역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아 거의 이제 리젠 타이밍이 끝이 났네요. 지금 이제 잠시 후면 등장합니다 로샨. 그럼 로션 바로 가야죠. 자 이쪽 지역을 한번 슬쩍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네. 이동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전멸단검이 공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후퇴를 위한 용도가 더 깊을 수 있는 상황까지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데요. 로션이 젠이 안 됐네요 아직. 네. 자 디나이. 아 좋아요. 네. 디나이 해주고. 디나이 되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버드갱 선수들한테 벌써 지금 탑 지역에서 한타 밀리고 지금 두 번째 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은 피닉스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부 쪽 돌려 깎아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한두 명이 잡히면. 네, 근데 지금 모래 저항에 땅 올기가 없고 뭐 기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모여야 됩니다 지금. 자, 20초 남은 땅 올리기. 자, 닉삼 설자는 잠시 이제 미드 지역을 네. 지탱해주고 있고요. 서로 이제 연막을 준비할 겁니다. 다음 로샨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예, 연막 먹고 한두 명 잘라내고 로샨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약간은 근소한 차로 피닉스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피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로샨 주면은 역전패 당한다고 해석을 하고 지금 경기를 임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지금 연막을 통해서 이제 미드 지역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MVP 피닉스. 자, 이번 전투는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뀔 수도 네. 있을 만한 그런 중요가 있는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피닉스는 상대 정글로 들어가서 슬라크나 정글을 먹고 있는 영웅들을 끊어내고 로샨 갈 생각이고 네. 타워를 민다는 생각이고 네. 같은 의미로 버드갱도 상대 정글을 패비를 미끼로 준 다음에 거의 뒤를 노릴 생각이에요. 자, 서로 간에 미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은 됐는데요. 안 보이니까 이거 로샨이다. 지금 그걸 의심하는 겁니다. MVP는 네. 야, 이거 로샨 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위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거 서로 지금 로샨 쪽에서 이거 엉덩이를 물릴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피닉스. 자, 미드 지역까지 한 번에 올라왔고 자 대신에 미드 지역으로 가는 강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버드. 아, 근데 이거 로샨 가면 안 돼요. 빨리 막아야죠. 막아야죠. 올라오는데 일단 올라오는데 배마들을 깔리지 오래고요. 자, 이쪽 진영 이제 뒤를 덮칠 준비합니다. 이제 슬라크 덮쳤고. 근데 슬라크가 발을 못 물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위쪽으로 끝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올라가고 땅올리기 하면서 땅올리기 만점 이거는 코드리우스가 던졌습니다. 자, MVP가 좀 더 잘 싸웠고요. 디스업도 동부. 자, 페비 슬라크가 페비가 여기서 끝입니다. 끝이네요. 역시 모여였어요. MVP 조합은 모여야 됩니다. 다섯 명이 결국 돈을 쓰면서 즉시 부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됐습니다. 슬라크. 자, 그러면서 미드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 예, 정말로 침착하게 죽음의 예언자가 맷집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4개의 영웅이 뒤로 다 3개 있으면서 슬라크가 네. 치료광을 쓰고도 바로 못 물었거든요. 네. 예, 그런 전투를 유도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자, 미니맵에서는 일단 슬라크가 먼저 뛰어드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네. 그때 거기서 전투를 제대로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라크랑 디스럽터랑 슬라크는 이제 어둠 현자였나요? 동굴을 썼죠. 슬라크만 쓴 건지 모르겠네. 슬라크는 썼고요. 네, 슬라크만. 네. 이러면 코어 팀 나오기 꽤나 멀어졌고요. 네. 모래 제왕이 이제 싸울 때 사실은 조금 그 땅올리기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것도 있긴 있어요. 피닉스 입장에서는. 네. 좀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피닉스 입장에서. 물론 뭐 완전한 한타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건 좋네요. 재정비하러 간 타이밍을 노려서 로샨을 주머니에 넣는 플레이는 좋습니다. 네. 아, 버드갱이. 두 번째 로샨. 야, 이거 로샨까지 먹게 되면은 그리고 바이세나 원소술사 네. MP가 잡았습니다. 와, 근데 이거 죽음의 예언자 잡기 너무 어려졌네요. 타나스크 심장 나왔어요. 타나스크 심장의 유래 신성한 올해 암호 방어력도 높고 치료광에다가 와, 초기의 목표였던 일단 죽음의 예언자를 차근차근 키운다라는 그 목적 자체는 지금 잘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저러다 혈석까지 나오면 진짜 이건 언터처블이에요. 못 잡아요. 자, 그렇게 더 자라나기 전에 뭔가 승부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슬라크가 더 잘 크거나. 네. 그나마 바이스에나 씨 나온 거는 먼저 물었을 때는 버드갱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구도가 됐네요. 네. 자, 그래서 버드갱이 다섯 명이 뭉쳐서 하부 상대편의 포탑을 건드려주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2차 타워 여기 밀면은 병영 날아갑니다. 막아야 돼요 이거. 자, 다신의 상대편 MVP 피닉스는 미드 지역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하부 포탑 내주는 선택인가요? 빨리 내놓고 가야죠. 배마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 또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갑니다. 배마드 깔고만 빠져도 괜찮죠. 네. 자, 배마드 깔고 퇴마술까지 깔고. 야, 체력이 높은 마치가 맷집. 이거 좋아요. 그런데 자, 이기감으로 잘 살렸고. 자, 퇴착하고 바이세나 못 잡아요. 그리고 그냥 쑥 때려나가죠. 그냥 쑥 때려나갑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힘들었던 땅 올리기 역으로. 이걸 제대로 넣었어요. 역으로 끌어줍니다. 아, 지금 망했어요. 지금 버드갱 이거 전선이 무너져서 네 데뷔가 살아나고 하더라도 못 덤빕니다 이제는요. 아, 지금 그 슬라크가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만 꼬리가 또 한번 물렸고요. 야, 포랩 이쪽에 스카이가 뒤쪽에 한번 폭제벽을 건너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그림자 술사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그림자 술사는 배마들을 뽑아 먹고 그런 거 네, 했기 때문에 내 할 몫을 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닉스가 완전 잘 싸운 거죠 지금은. 병영도 다 깼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드 지역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에까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전장이 이제 붕괴되는 상황까지 버딩이 마주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네크로노미콘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닉스는요. 아 그렇게 가야죠 당연히. 예. 지금 뭐 피닉스 입장에서는 생각할 거 결국 미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러니까 버딩 입장에서 생각할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나마 심연의 검이 나왔는데. 네. 안정적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들어가서 물기는 어려운 구도고 상대 조합이 그렇죠. 각자 다니지 않는 이상 예, CC기가 좀 빠진 이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자 결국 이제 페비가 지금 그 자라나고 있는 이 속도가 좀 더 올라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 현재 상황에서 물론 전투가 펼쳐져도 이제 버드갱이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은 계속해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미드가 지금 많이 붕괴된 상황이라 움직임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한 명은 지키는 그림으로 가야 되거든요. 레인 정리를 하고 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오니까 지속적으로 죽음의 예언자가 너무나 스킬을 다 받아주면서 버텨가지고 네. 아 반응 좋아요 유리 신선올 자 야, 그리고 치르루왕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침묵 좋고 배마드 깔고 뒤쪽 후퇴 자 그림자는 잡히겠네요 어쩔 수 없이 아 결국은 그림자 주최사 힘은 잡혔고요 자,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런데 아 이건 스카이 선수의 무빙이 좋았어요 네 자 위치는 마지막 파악이 됐습니다만 더 이상 추격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는 빠져나왔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잘라먹어야 돼요 한 명씩 네. 그래서 다섯 명이 못 올라오게 만들면서 코어템 하나씩 추가적으로 올렸을 때는 진짜 버드게인 그한테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마들을 소비시키면서 현재 한 80초 정도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그 압박에 대한 자 결국은 다른 지금 선택 한 번에 미드로 올라가는 그런 스텝보다는 좀 다른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포랩은 수급 쪽에서 잠깐 숨어 있습니다 배마드를 의식을 안 한다면 결국은 죽음의 예언자가 지금 어쨌든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컸기 때문에 죽음의 예언자 카드를 생각해보는 거 살려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뭐 배마드 기다리기도 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고대용원의 얼음폭풍은 쿨타임이 배마드에 비해서 굉장히 짧으니까 이미 네. 돌아왔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전에도 물린 그림에서 치르광을 쓰면서 죽음의 예언자가 도주한 건데 네. 이제부터는 심연의 검이 나왔기 때문에 치르광을 뚫어버린 스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죽음의 예언자가 만약에 녹는다면 그한테는 진짜 피닉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치르광을 지금 거의 횟수가 한 4초인가요? 처음에 쓸 때 지금 10초였는데 모래제왕 모래제왕 물릴 것 같아요 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치르광을 지금 벌써 다섯 번 정도는 쓴 것 같거든요 지금 죽음의 연자가 네. 네. 그러면 10초부터 네, 길어봐야 4초, 3초, 아니 4초, 네. 5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길어봐야. 네. 그러면은 자, 결국은 슬라크가 물기 전에 버텨주기만 해도 야. 충분히 이거는 뭐 예,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드갱은 MVP는 일찌감치 모이네요. 이제 예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또 겪지 않기 위해서 네. 그게 MVP도 그 의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아무리 타라스케 심장 나오고 해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네. 빨리 밀겠다 모여서 밀겠다 쪽으로 지금 결국 조합에 이점을 살리겠다. 그리고 뛰어들기는 어찌됐든 간에 한 명을 묶는 거니까 그 묶인 대상을 유리의 신성한 홀로 뛰어주기만 한다면 네. 그렇게 페비의 딜로스는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자 탑쪽 상부 지역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한타가 이번 한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아 그럼요. 경기에서. 이거 오늘 이 경기 이 한타 이기는 팀이 이긴다고 봐야 돼요. 슬라크 위에 걸렸어요? 슬라크가 먼저. 아 좋대야. 이거 슬라크 먼저 잡혀. 페비가 잡혔어. 페비야 끊기고 페비가 잡혀. 페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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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비 용으로. 페비 이거 페비 먼저 살았어. 살았어. 안 잡혔어. 아 근데 그래도 그때 딜을 못하면 디스트럭트럭 고대원이 딜을 못하면 잡혔고 자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페비가 아. 딜을 못했고 아. 네, 페비가 죽진 않았지만 딜을 못해가지고 네. 지금 전선이 무너졌어요 전선이 어둠의 현장 아 근데 지금 그림자 주술사 배마드 대박이 지금 페비 그냥 가둬버렸어요 지금 배마드 안에 네 저 배마드로 발화를 하면서 발화를 하면서 네. 상대편 한번 묶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동하던 MVP 피닉스가 좀 이득을 얻은 채 다시 한번 전선을 정비하고 있고요. 야 결국에 또 2차 터 밀었고. 야 그래도 이번 경기는 한 번만 피닉스가 잘못하면 역전은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돌격 흉곽까지 죽음의 네. 예언자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드게임즈 전투 한 번에 신중함을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부 보지역으로 영웅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죽음의 연자가 돌격흉가 뽑았다는 건 뭐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예상을 한다는 거죠. 슬라크까지 어쨌든 물리 데미지 계속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야차 슬라크. 아, 링켄. 아, 링켄을 되게 침략자. 네, 솔라나도 이게 딜이 지금 엄청나서. 네. 아, 이게 진짜 어떻게 물리는지가 정말 중요해졌네, 이번 경기. 그리고 방금 전 그 탑을 밀 때 피닉스가 잘한 거는 와딩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네. 울목마다 그렇죠. 감시 관찰을 같이 깔아 가지고 주고. 네. 네. 아, 지금 그리고 와딩을 아 근데 버드킹도 지금 뭐 와딩인지 뭐 소모가 됐지만 지금 계속 싸우면서 와딩을 해 주는 타이밍이 계속 와딩을 해 주고도 와딩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해 줘요, 지금 와딩을 서로. 자, 대박이다 양팀이. 현재 시야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양팀이 잘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한번 물렸을 때 문제가 커진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통찰의 파이프가 양팀과 빨리 나와야만 그 한탄을 약간 좀 위에 점호할 수 있습니다. 마법 데미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양팀 모두 다. 자, 다음 로션까지는 2분 40여 초가 남아있는 상황. 땅울리디가 돌아왔고요. 통찰의 파이프 나온 것 같은데요? 고래자왕. 아, 도전의 두 번. 네. 나왔네요. 조합법도 있고. 아, 나왔네요. 예, 통찰 파이프. 자, 이제 모래제왕이 저것을 갖게 됐을 때 네. 내 전투에 대한 강함이 더 느낄 수 있는데 달려오나요? 머리 보호구가 나와야 돼요. 아직 네. 머리 보호구가 안 나왔어요. 머리 보호구 나오면 완성입니다. 네, 짐꾼이 아직까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럼 나올 것 같아요. 금방. 자, 현시의 보석, 디스럽터. 그리고 칼은 여행의 상황까지. 자, 현실 보석이 상대편에 있는데 일단 연막 뿌려놓고 슬쩍 이동합니다. 아, 슬라크가 이거 지금 걸렸거든요, 들어온 거. 네, 그래서 슬라크 없는 거 보고 뭐, 보고 물렸는 건데 페어리로 잘 네, 밀쳐냈습니다. 사나와 야차 슬라크. 자, 로션 타임이 1분 40여초. 야, 또 그 한탄 이전에 1분 30초 로션이면 네. 거의 이번 한탄 먹는 팀이 이기네요, 이거. 자, 탑에서 지금 약간 원치 않은 전투인데요. 아, 바이스틱이 너무 일찍 앞에미 레이스의 보내자면 여기서 끊기나요? 자, 마치 자, 뒤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일단 마치가 퇴마술 까놓고 버팁니다. 페미 자, 끊게 잡혔어요. 딜이 없습니다. 딜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추격하려면 여기서 버기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림자 주술사가 이번에도 지금 대마드로 패배를 가뒀거든요. 아, 고대용까지. 아, 녹죠, 녹죠. 네, 이거는 거의 이제는 병영 중대 날아가는 거고요. 네. 네. 아, 상대도 진영에서 네 번째. 이게 딜이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네. 디스럽터까지 끊어주면서 원소 술사 MP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다 끊어줄 성공했습니다. 근처 못 오고요. 그나마도 끊어줍니다. 올킬로 다 끊어버린 MVP 피닉스. 아, 원소가 공부를 하고 혼자 막을 수가 없어요. 아, 또 잡히네요. 바이생이 있나요? 바이 아, 약간 탈이 예매에게 했으면 침묵 때문에 또다시 잡힙니다. 아, 이건 끝났네요. 예. 이거는 100초. 예, 이거는 끝났어요, 이거는. 예. MP와 빛바람기는 1분 40초가 필요합니다. 상대는 진영에서 솔라나의 도발이죠. 네, 상대는 우물에서 상대편 미개 자목. 상대는 우물에서 씹고 있습니다. 썩소. 썩소 나왔어, 썩소. 야, 대박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행에서 빠져나갑니다. 잘하네요, 솔라나. 네. 지지 나와도 이상한 타이밍이 아닌데요, 이거는. 그렇죠. 유리 네. 당하고 있네요, 완전히. 네. 올해 제왕이 쉽게 물렸는데도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그림자 주술사의 어떤 연계, 그리고. 그렇죠. 마치의 맷집, 그리고 네. 그 외계 침략자의 딜링.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크립들도 아, 굉장히 네.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고래 제왕이 사실 땅 올리기가 거의 잘 안 들어가고 초반에 잡힐 때. 네. 아, 이거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패비가 사실 너무 잘 물렸어요. 아, 또다시 패비! 패비! 그 경기 마치 이제 끝이죠! 끝이죠, 제이제! 2대0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MVP 피닉스. 자, 근데 이게 그 선수들의 어떤 뭐랄까 클래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요? 이거 지금 어쨌든 패비 김용민 선수를 물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그림에서 지금 두 번이나 물었거든요, 배마드로.